네, 보신 대로 어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김문숙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이 파행이 거듭됐습니다. 아,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어제 국감장 상황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저한테 작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반미 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습니다.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가요? 뭐 저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습니까? 뭐 저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예, 위원장, 문제가 있는 점이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잠시 멈춰주시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진영모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 주의자입니다. 예, 오전에는 과거 윤건영 의원을 향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쓴 글이 문제가 되면서 파행이 빚어지고 결국 사과까지 했습니다. 자, 하지만 저녁에 재개된 국감에서 또다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 주의자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결국 퇴장까지 당했습니다. 자, 야당의 반발을 이끌어낸 이제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그 김문수 위원장이 야당의 그런 그 어떤 불만, 그 비판을 불러일으킨 게 아니죠. 원래 야당 의원들이 사실은 저는 도발을 좀 했다 생각을 합니다. 예. 김문수 위원장이 누굽니까? 사실 과거에 노동운동을 한 민주투사 출신이고 예. 또 정치인 출신이고 경기지사를 했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아주 강성 보수 입장을 보였던 분 아닙니까? 예. 이런 분에게 과거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은 그 국감이 돌아가겠습니까? 저는 그 과거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 자체가 이 국감장을 파행으로 이끌기 위한 그 야당의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생각합니다. 김문수 지사는 지사가 아니죠. 김문수 위원장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직언을 하는 분이에요. 예. 정치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 아, 저분은 참 투사형 정치가다. 근데 이런 분한테 결국 과거의 발언을 문제 삼는 것 자체는 저는 문제가 있다 봅니다. 그런 그 과거의 노동운동, 민주운동을 했던 김문수 위원장하고 과거에 또 운동을 했던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주사파 운동 출신이에요. 지금 야당의 그 민주당 의원들이. 예. 그러니까 운동권 때 운동권 출신들이 맞닥뜨린 거죠. 그 선수끼리 싸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그 환노위의 현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는 거 가지고 지금 청문회장도 아닌데 과거 발언을 문제 삼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충분히 예상됐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위원장이 또 경사노위 위원장이 됐고 또 국감장에 불려 나갔고 하면은 그 지금 또 여야 관계는 아주 극한적인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영부인에 대해서 뭐 특검도 발의해 놓은 상태고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그 검찰 소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강대강으로 나갈 수밖에 없겠구나. 더더군다나 김문수라고 하는 인물. 586 출신들, 과거 운동권 출신의 민주당 의원들 부딪힐 수밖에 없죠. 예. 자, 그리고 아까 저희 기사에서도 좀 보셨지만 물론 방송 용어로는 좀 적절치 않은 말이긴 하지만 민주당 의원이 맛이 갔다라는 이제 표현을 김문수 위원장에 쓰면서 또 다시 야의화가 굉장히 충돌을 했습니다. 물론 뭐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 그리고 또 야당 의원들의 발언 이 두 가지 발언들이 엇물리면서 굉장한 파행을 빚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비판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국정감사가 2주 차인데요. 지금 국민들한테 남는 거는 그런 식의 막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말에 지금 이 금도가 한번 무너지다 보니까 계속 이게 악순환으로 상승이 되고 있는 거죠. 어제 이제 김문수 위원장도 어쨌든 본인의 과거 발언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윤건영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모욕한 거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저는 김문수 위원장도 그냥 그걸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던 거고요. 저는 어제 문제 삼았던 것이 단지 과거에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 경제사회노동위원장으로서 현재의 생각과 저는 자격을 물었던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는
그렇게 노동운동을 했지만 최근에 매우 변해서 정말 태극기 부대 극우의 앞장을 서서 특히 무슨 뭐 적화 통일을 뭐 막아야 된다 이런 식에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우리 사회의 경제 사회 노동의 많은 현안들에 대해서 관련 단체들과 이렇게 대화 협력을 통해서 타협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자리에 과연 적정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저는 국회에서 충분히 물을 수 있었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런 것들이 과거 어떤 발언 중심의 그런 공방 그리고 여야 의원들의 또 그런 그 비속어 비슷한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논란이 됐지 저는 전반적으로 어쨌든 김문수 위원장의 생각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그 위원장으로서의 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국민들 앞에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그 야당에서도 물론이고 이제 그 여론에서 이제 비판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그래도 이제 전직 대통령인데 김일성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너무한 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거든요.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문수 위원장은 할 말을 하는 분이에요. 그 본인의 생각에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예. 이제 또 저희가 아는 것보다는 김문수 위원장은 뭐 과거에 이제 신영복이라고 하는 또 인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렇죠. 대학교 선후배 아닙니까? 예. 같이 또 운동을 같이 한 건 아닙니다만 선후배 사이고 또 신영복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또 잘 아는 분 아닙니까? 김문수 위원장은. 그러니까 본인은 생각한 대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물론 우리가 정무적인 차원에서 국감장에서 굳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김일성 주의자라는 말을 하는 게 옳았느냐 그러느냐 이거는 좀 정무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만은 예. 제가 알고 있고 제가 겪은 김문수 위원장은 할 말은 하는 분이다. 근데 그런 분이 경제사회 노동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일들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다. 이런 충돌은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현안 가지고 날카롭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쪽으로 갔어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과거에 나에 대해서 왜 이런 발언을 했느냐라고 그런 질문이 시작이 된다면은 그것은 그 정상적인 상임위 국감으로 가기가 어렵다고 봐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서울시 국정감사도 짚어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TBS는 공영방송입니다. 누가 보아도 정치적으로 좀 편향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정 정당, 특정 계파 지지를 선언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노조가 자체적인 그 투표가 있었습니다. 결단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노조의 지금 움직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자, 이 뭐 TBS의 정치적 편향성을 언급하면서 김어준 씨를 이제 정조준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서도 이제 서울시 지원을 없애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입장이 다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뭐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TBS가 정치적으로 편파적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다 아는 사실인데 예.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강압적으로 하는 거는 피해되지 않느냐.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시장으로서는 정치를 해야 되는 또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또 보수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왜 TBS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 못하느냐. 또 시의회에서 그런 그 TBS를 지원하는 이런 그 조례를 폐기하는 쪽에 개선하는 쪽에 그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 예. 그거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수에서는 이제 평가를 내릴 분들도 있겠죠. 근데 뭐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TBS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지금 노조도 지금 다른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좀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절충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좋게 얘기하면은 균형을 찾으려고 하는 거고 또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거 너무 또 오세훈 서울시장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말이죠. 이런 그 평가가 나올 수는 있겠어요. 예. 하지만은 강압적으로 또 TBS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이해는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그 TBS가 이제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문제의식은 분명히 있고 그 진행자가 특정 정당과 특정 계파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것도 계속 문제가 됐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 네, 부분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영 방송인데 특히 이제 정치 상황이 계속 그 급변하면서 특히 이제 대선을 겪으면서 방송이 뭔가 공정하고 중립성 이런 거를 잃고 좀 편향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방금 이제 김영우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느 만큼 개입할 것인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방송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 독립성과 자율성을 생명으로 하는데 방송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입했을 때는 또 거기에서 편파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은 정말 정치인답게 문제 제기는 분명히 있고 그리고 노조가 이런 의견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자체적으로 좀 어떤 그 결정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의회는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의회가 정치적으로 가는 부분과 또 어떤 행정가로서 오세훈 시장이 결정하는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서 정치적 부담도 덜면서 합리적으로 해결되길 바라는 그런 일단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억 원 상당의 방산업체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 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국방위를 떠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방산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이제 오랫동안 국방위원도 했고 국방위원장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 국방위원들은 특히 조심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국방위원 할 때도 그런 방산 업체들이 아주 합법적인 차원에서의 후원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저희가 전부 다 거절했거든요. 그건 합법적임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살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선 끝나고 보궐선거 전이라고 합니다만은 방산업체의 주식을 투자했고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국방위원이 될 생각을 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런 방산업체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방산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의논하거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도 서로 의논조차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방산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의논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방산업체에 대해서 국방에서 질의를 하겠습니까? 질의를 하면 오해를 받겠죠. 주식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불편한 일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 국회의원으로서 더더군다나 국방위원으로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보궐선거 전에 주식 매입한 거다. 그리고 지금은 신탁 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그러는데 신탁 요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방위원이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뭔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 직책 국방위원이라고 하는 그 상임위원에 대해서 뭔가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민주당의 당대표 아닙니까? 국방위원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 무슨 신탁 중요한 게 아니라 국방위원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주식을 팔아라. 라는 얘기는 제가 못하겠어요. 그건 뭐 개인적인 문제니까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과거에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제 상임위를 선택할 때 주식이 이제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 그리고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에도 예비 국무위원들이 주식이 문제가 있어서 아예 그 후보에서 사퇴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물론 백지 신탁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뭐 여론이나 그렇고 이제 사퇴하는 게 맞다라는 비판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민주당이 좀 어떻게 심각히 고려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보궐선거 전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이제 주식을 매수한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백지 이해 충돌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공직자들의 이해 충돌 문제가 굉장히 우리 사회에 민감하고 그것을 점점 강화하는 이런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지 신탁 문제도 국민들 정서에 되게 민감하죠. 그래서 저는 좀 다만 아쉬운 부분이 공직자나 정치인들은
매우 그 정말 심할 정도로 본인한테 좀 엄격한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주식 투자는 자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법적으로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치인으로서 정치 과정 속에 있을 때는 좀 이런 부분들은 혹시 좀 더 엄격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일거수일투족을 워낙 그 국민들께서 관심 있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좀 일어난 것 자체가 조금 아쉽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